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네, 박홍근 윤 정부 레임덕 인사 난맥상 대통령 탄핵 경고. 네, 뭐,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네, 지금 두 달밖에 안된윤 정부를 향해 레임덕, 네,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탄핵 경고까지 한 그러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진 것, 이것을 언급하면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했다. 네, 출범 두달 만에 운영 지지율이 정권의 말기에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장관 후보들 일단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집중 부각을 했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칠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서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제를 폐지하겠다 그랬으면 폐지하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사과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측근 정치는 반드시 망한다. 제가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은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자살률 문제, 그리고 서민경제 붕괴,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강력 범죄 증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달 만에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러한 경고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석이 가장 많은 그러한 정당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거다 떠나서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범죄 증가, 이 여섯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윤 대통령은 지금 금리 인상한 거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급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서민만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